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봤어요. 보험료로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비결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아 이거요? 좀 자극적이게 하는 거죠. 자극적이게? 낚시. 아 낚시. 장난해요. 그냥 입 좀 한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모으다 보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축보험 수익률 올리기입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면 이율을 반영하여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납입 금액이 같아도 더 많은 환급률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추가 납입인데요. 기본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더하여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더 많은 환급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저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 보험료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비 중 계약 체결 비용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적립되는 비율이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매월 30만 원을 납부할 때 월 납입 10만 원으로 가입한 후에 2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적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적립금은 더 커지겠죠. 따라서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체결 비용 하나 빠진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비를 모두 청구하게 된다면 통상 약 8% 정도가 청구가 되는데요. 계약 체결 비용만 제외돼도 0에서 0.5% 정도의 비용밖에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납입 기간이 5에서 10년 되잖아요. 쌓여서 큰 금액이 된다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가입자들도 지금부터 납입 방식을 바꾼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과세 상품인 경우에 한도가 월 150만 원입니다. 추가 납입 보험금을 포함한 월납 금액이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한도 기준 차이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추가 납입 한도가 해당 월까지 내가 냈던 보험료 200%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만기 시 낼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그 총액의 200%까지 가능하니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축보험 수익률을 올리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납입 방법만 조금만 바꿔줘도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슬기로운 여유자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